달력 만들기로 했잖아요. 오늘 사진 작가를 네. 제가 제 친구를 아 친구가 사진을 해? 아 친구요? 기가 막힙니다. 깜짝 놀라요. 일단 힌트 드릴까요? 우리나라의 3대 도둑입니다. 대표 도둑. 간장게장! 아! 아 형, 아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장게장이 달력을 찍을 수는 없잖아. 자, 두 번째 힌트. 애가 둘입니다. 애가 둘인데 3대 도둑이라고? 네. 마지막 힌트. 이니셜 알려드릴게요. 이니셜은 JH. JH? JH? 주호. 비가 이번에 출제? 비 이번에 출제 났지, 맞아. 그러니까. 지훈인데? 어, 맞다! 어? 상황은 맞네. 김태희 씨랑 결혼하면서 도둑이라고 막 이번에 또 둘째 딸 낳고 이니셜도 지훈이고. 와! 엄청난 친구. 깜짝 놀랄 거야, 근데 진짜 딱 보면. 내 친구?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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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 저기 온다. 저기 온다. 궁금하다, 진짜. 정말 B씨? 나오네. 아, 오셨어요. 오, 맞나 봐. 야! 우리 친구. 아. 아시죠, 형님? 다시 올라선 무대. 우리 배우. 연정우 씨.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도둑이에요. 연정우 씨. 진짜 도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배우 연정훈이 아닌 사진작가 연정훈으로 찾아뵌 연정훈입니다. 뭔가 되게 이상하네요. 2005년 4월 한가인 씨와의 결혼. 당시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을 사며 세기의 부부가 탄생했었는데요. 지금은 4살 첫째 딸 그리고 5개월 된 막내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재상 경력까지 있는 실력파 포토그래퍼로 유명하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팀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 사진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좋은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이들 찍는 비결? 그냥 놀게 두면서 그게 정말 찰나이기 때문에 단체 사진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면 다. 오, 자신감 넘치시는데요? 대한민국 3대 도둑이잖아요. 연정훈, 도경환. 무슨 소리예요? 차세찌. 무슨 소리예요? 차세찌. 어? 아, 좋네. 그러나 잠시 후 펼쳐질 연 작가의 미래. 웃어보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이게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우리? 아, 되는 대로 찍어야 돼.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아이고, 그 자신감 어디가.